아버지는 거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아, 뭐 어디에 해야 돼? 여기 앉으시면. 일단 앉아가 합시다. 빨리 합시다. 아,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 그래. 지금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발매한 믿어줄래 싱글 앨범은 열악한 국내 음반 환경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오프라인 5만 점 판매를 기록하였고 비보이를 소재로 한 영화 하프네이션의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만능 엔터테인먼트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비보이 댄싱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번? 3번입니다. 빨리. 죄송해요. 지금 잘 못했어요. 네, 그렇구나.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I'm Tony. And this is? 저자입니다. Nice to meet you guys. We didn't have very much time to prepare, but hope you guys enjoyed it tonight. 또한 개인적인 역경을 이기고 극복한 우리 박재범 군이 또 우리 장애인 체육회와 맥락을 같이 하고 또한 장애인들도 이러한 정신적인 극복을 해서 우리 세계가 하나 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 체육도 많이 홍보해 주시는 그런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 학생들에게 메달로 주는 마스코트 인형을 등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감사해요. 조금 쉬죠. 야, 우리 박재범 선생 때문에 우리 나도 스타가 된게 뭐야. 왜냐면 요즘 뭐 손이 미쳐노. 그런가 이제. 네,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이렇게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이제 공연할래? 이렇게 했는데 뭐 좋은 일이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재밌을 것 같고 이러니까 와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애들이 밝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님, 특히 저희 12월 달에 저희가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많이 응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그 12월 달에 장애인 아시아 게임을 하는데요. 그 한국 대표하는 한국 선수들 화이팅!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재범 씨 장애인 체육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마워요. 그래, 저 빨리 가야 되겠네. 네, 자 빨리 먼저 떠나라. 아버지 같이 가나? 아니 먼저. 그럼 먼저 자네 먼저 가. 네. 빨리 먼저 가. 네. 좀 안내해 줘라. 네. 그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방으로 조금만 가주세요.